오늘 아시아경제 2024년도 6월 8일자 기사네요. 중2때 자퇴하고 카페 차렸어요. 편견 깨부신 17세 사장님이라는 기사입니다. 화학을 좋아했지만 학교 생활이 안 맞아 과학 카페 차리자 연구원들 집합소로 라는 기사인데요. 라떼 이야기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파도 학교 가서 아파야지 하면서 개근을 중요시하던 문화가 있었는데요. 사실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출석하지 않는 부등교 학생들이 많습니다. 따돌림도 원인이지만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등 여러 원인이 있는데요. 학교에 가지 않으면 과연 공부하는 영혼이 담을 쌓는 것일까요? 이런 편견을 깨고 중학생부터 학교는 가지 않았지만 대신 모두를 위한 과학 카페를 차린 17세 사장님이 일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바라키현 스쿠바시 페르미카페의 사장님 시와모토 미호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페르미카페가 있는 스쿠바시는 과학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계획도시입니다. 스쿠바 대학을 포함해 국책 민간 연구기관이 150곳이 있고 약 1만 7천 명의 연구원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등 연구단지를 만들 때 참고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죠. 시바모토는 이곳 건물의 1층에 카페를 열었는데요. 카페는 연구단지 명성에 걸맞게 비커, 플라스크 같은 실험기구, 종이접기, 도형 등이 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카페에 와서 화학실험을 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시마모토 씨는 카페를 차리게 된 계기에 대해 학교에 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는데요. 원래 일상의 숨은 화학을 깨달으면서 세상을 보는 해상도가 올라간다며 과학을 좋아했었지만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을 앞두고 그부터 학교에 가기만 하면 심한 두통이 왔다고 그래요. 원래 단체 생활을 어려워한 데다 학교는 자신에게 맞지 않다는 느낌이 있었다는데요. 대신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여는 과학체험 이벤트를 맡은 어머니는 전단이나 기획서 작성을 시마모토에게 맡깁니다. 워낙 과학이나 수학에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나도 이런 이벤트를 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학교에 가진 않았지만 집에서 동영상과 책을 보면서 지식을 쌓아갔다고 합니다. 이런 교육이 나쁘진 않다고 봐요. 이후 지난 봄부터 도형을 이용해 수학을 배울 수 있는 종이접기 교실이나 직접 전지 만들기 실험 등 2개월에 한 번 정도 인근 카페를 빌려 열기 시작했고 이것이 입소문이 나면서 진짜 카페를 차리게 되는데요. 카페 이름은 이탈리아의 핵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의 이름을 딴 페르미 카페로 지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카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다는데요. 과학도시답게 이 카페는 중학생과 어른이 양자역학을 두고 논의하거나 IT업계 사람들이 서로 만나 담소를 나누는 장소로 변모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시마모토 씨가 온라인의 강의를 듣고 학위를 받는 통신제 고등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카페를 쉰다고 하네요. 대신 화학실험 교실 다른 분야 강사 초빙 강의를 채워넣어 다채롭게 프로그램을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뒤늦게 이제 공부를 할 수도 있죠. 케이크 정확히 7등분하기, 종이접기로 정오각형 만들기 등 다양한 과제의 참가자들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해답을 찾아가는 카페가 됐다고 하는데요. 해답을 찾는 것은 과학 문제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시마모토 씨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등교 거부 학생들도 찾아와 마음을 터놓는 장소가 됐다는데요. 시마모토 씨는 NHK에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방법을 알아가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동감합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일본의 어떤 여학생이 중2 때 자퇴하고 카페를 차려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편견 때문에 모든 용기를 접고 자신들을 그 경직된 시스템에 매어서 대학 졸업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백수로 결혼도 아이도 없어서 사회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요즘은 이제 또 대학을 나와도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니까 또 대학원을 진학하죠.
그러니까 이제 학력이 높은 백수만 늘어나는 거죠. 백수들이 이제 결혼도 못하죠. 직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산율 저하로 연결되는 거죠. 어린 나이에 따돌림 당하는 학교를 자퇴하는 용기와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 나이에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환경에서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가정 경제가 어려워서 이렇게 일찍 나와가지고 자기 성공한 그런 사업가도 많죠. 좋지 않은 따돌림 교실보다는 차라리 이런 학생에게는 자유로운 사회 도전장이 좀 더 먼저 던져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학교와는 달리 가족도 사업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가족이 도울 수 없죠. 어떤 따돌림 받는지 알 수 없으니까. 오늘 아시아경제 2024년도 6월 8일자 기사입니다. 중2 때 자퇴하고 카페 차렸어요. 편견 깨부신 17세 사장님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